꾸하 GT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는 꾸야꾸야입니다. 4월 25일부터 진행되는 GT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삭제된 차량 중 할인하는 차량은 시모네 프리미엄 전시장에서 듀바치 라피트 GT 클래식 차량의 30%, 헤레스 자동차 모임의 시승 차량에서 그로티 스팅거 GT 차량이 30% 할인합니다. 그리고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쉐발 타이판과 나가사키 시노비가 40% 할인합니다. 다음으로 남부 세난에서는 매머드 패트리어트 스트레치와 바피드 페스티벌 버스가 40% 할인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할인으로는 모든 나이트클럽의 구매와 리노베이션이 30% 할인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무기변의 목록입니다. 추가로 마체테가 60% 할인되고 GT 플러스 멤버는 택티컬 SMG가 30% 추가 할인됩니다. 오늘부터 5월 2일 오후까지는 폐차장 작업 차량에 마이바츠 페남브라 FF와 테가시 젠토로노 그리고 캐런 프레비온 차량으로 변경됩니다. 이 중에서 페남브라 FF 차량 작업을 완료하면 1만에서 2만 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달러맷 경험치 벤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으로는 나이트클럽의 판매와 상품 요청, 그리고 1일 수입이 2배로 적용되고, 작업에서는 시몬의 수출 미션을 포함한 모든 연락책 임무가 2배의 달러와 4배의 경험치 벤트로 진행됩니다. 신규로 나오는 커뮤니티 작업 시리즈는 3배로 진행되고, 대전 모델 미니 레이서 시리즈는 2배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로그인 시 블루타트 티셔츠를 받을 수 있고, 5개의 나이트클럽 관리 미션을 클리어하면 10만 달러와 부르주아 티셔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이벤트 내용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바피드 도미네이터 GTT 차량이고, 자동차 모임의 경품은 람바다티 카스코 차량입니다. 경품은 3번의 LS 레이스에서 최종 1인이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승 차량으로는 그로티 스팅거 GT와 베네팩터 펠처, 그리고 오베이 9F 카브리오 차량입니다. 다음으로 시모네 프리미엄 전시장에서는 라피드 GT 클래식과 피갈로와, 그리고 카보니자르와 버팔로 S, 마지막으로 엔드류 차량이 전시되어 있고, 럭셔리 오토 전시장에서는 임페일러 LX와 아스트로프 GG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GT 온라인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